식을 줄 모르는 불명망이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홈런 2개를 포함 7타점을 쓸어 담은 테임즈를 필두로 타선은 3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타선의 폭발로 수입을 달성한 우리 다이노스는 오늘부터 기아 타이거즈와 원정 3연전에 임합니다. 3연전 첫 단추를 깨는 오늘 경기에 이재학이 나섭니다. 지난 기아와의 시즌 개막전에서 7이닝 무실점으로 빈틈없는 피칭을 펼쳤는데요. 최근 3경기에선 컨디션 난조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기아 타선이 5경기 연속 두 자릿수 안타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에 9일간의 휴식을 통해 컨디션을 조절한 이재학이 오늘도 기아 타선의 강한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해야겠습니다. 또한 김태군이 지난 하나와의 경기 후반 대수비로 출장해 경기 감각을 점검했던 만큼 배터리 기용에 변화가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타선은 임준섭과 시즌 세 번째 승부를 가집니다. 올 시즌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 임준섭은 최근 롯데전에서 자책점 없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임준섭이 비교적 이닝 소화가 좋고 기아 불펜이 평균 자책점 부분에서 리그 9위에 랭크돼 있기에 경기 초반부터 활발한 타격을 펼쳐준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임준섭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였던 나성범, 모창민, 이호준, 테임즈가 최근 뜨거운 타격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늘도 화끈한 한 방을 쏘아 올리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올 시즌 기아와 치른 두 번의 시리즈를 모두 위닝 시리즈로 가져왔습니다. 시즌 첫 번째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던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좋은 기억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 6시 30분 NC와 기아의 3연전 첫 번째 경기가 펼쳐집니다.